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치 못할 자격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방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속에 혹 어두움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 죄가 있으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더욱 변화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 선교차 출국해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인도에 더 전도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외국의 어려운 여러 지역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하게 도와주시며 동일한 은혜로서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독문 이제 아시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자이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흘몰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인도 선교차 출국해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밖에 나가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은 있지 않는지 또 어떤 가운데 있는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성원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전도를 위해서 출국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제목을 좀 정했는데 이중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금방 읽은 본문 속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리라. 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라는 단어를 또 성경적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안식, 자유, 해방, 평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에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앞쪽에는 영혼의 안식을 얘기한다면 뒤에 부분은 마음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의 안식을 얻은 사람이 이제 생활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중의 안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문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너무 넓고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이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잡으면서 틀림없이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25절과 26절 두 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감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의 안식을 얻은 이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단락으로 본문을 끊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시작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앞에 보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단락을 살펴보면 앞 단락에는 두 가지의 불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신앙에 대한 회개치 않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넘기시면 두 가지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19절 속에 한 가지의 불신앙의 모습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춤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곡하여도 탄식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를 저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는 저나 탐식자고 그리고 먹기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를 책망하고 뉘우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해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흥에 겨워서 춤을 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얘기하면 즐거워해야 됨에도 마땅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의 모습이죠. 즉 불순종의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종교가들을 책망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기를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듣고 있는 종교가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언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갈릴리 인근 지역들인데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 동일한 권능을 과거에 망한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고라시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고모라에서 행했다면 소돔고모라 사람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소돔고모라가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즉 소돔고모라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고라신 사람들이 받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두 가지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여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왜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능이 적게 나타나고 기적을 덜 체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울들이 회개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큰 권능을 실제로 자기들 눈으로 목도했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그들은 귀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치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죠. 자,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 큰 고통을 겪으니까 천국을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부탁이 거절당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직 자기가 음부에 와서 큰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아직 죽음을 넘어가지 않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서, 형제 집을 보내서 전도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희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모세와 선지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에서 듣고 배울 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가서 전도하면 틀림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죽은 자가 비록 살아나서 와서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바로 유대 종교가들,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사람들. 여러분, 지혜로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혜로운 것은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로운 것이 잘못 이용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권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리고 그 학식 그리고 그 부,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불손한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불손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문제는 마음이 완고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부지런히 읽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가들에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편견과 오해가 수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복음을 가리는 수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장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 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도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지식도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런 데 가서 전도하면 칼 마르크스 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사상, 상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 뭐 여러 가지 자기 마음의 잘못된 지식과 사상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전통도 복음을 가리는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 유교 사상이 내려온 그 전통이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도 수건이 될 수 있고 잘못 아는 교리도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에다가 그런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런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겁니다. 덮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주리고 뭔가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냅니다. 그런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다 그랬죠?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기 마음이 이미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 그 마음의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리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어떤 자에게 복음을 나타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의 어린아이는 꼭 육신적인 연령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자, 언론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언론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건 누가 크냐를 질문했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큰지를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는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그 대답은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무엇이 먼저 해야 될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습니다. 그런 잘못된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 3절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크냐 적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의 문제도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큽니다. 들어가는 문제도 겸손해야 들어가고 천국에서 크게 되려고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로 틀림없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분이 혹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면 건면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라고 건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스스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낮춰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넘기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것을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숨기는 역사가 있고 나타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고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기에 그렇게 단순한 진리라면 왜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들이 그걸 못 깨닫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답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감추시고입니다. 감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45장 15절 말씀해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냐?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감추시는 역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시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는 결코 복음을 깨우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의 진리는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수없이 성경을 보는데 왜 성경을 보면서도 그 진리를 못 깨닫습니까? 오해와 편견을 갖고 수건이 가득한 상태로 성경을 보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 감춰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자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면 입으로 손으로 발로 자신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그리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내가 저희에게 알게 하리니 깨닫게 하리니 그런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성경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예. 여기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 자연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사실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됐습니다. 기록될 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걸 내적인 조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려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로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종교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지역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꽤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그 종교가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외웠다고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성경에 대한 지식이 크게 있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가 무슨 큰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세상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실제적인 그 당시의 인물을 비교해 봄으로써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이 자리에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박식하고 그러나 진리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설교를 누가 더 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후자의 사람이 제가 하는 설교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욱 그 안에서 신령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34절 35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반드시 기억해야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을 적용하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현달함이 뭡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구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받기 위해서 낮춰야 되고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낮추는 자에게 더욱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다시 넘어갑니다. 본문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제가 다시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겠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상황만을 놓고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철저히 실패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감사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셨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일깨운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나타나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한 사역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그 표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핑계대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으로 전도했다면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서 3천 명이 구원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준다면 우리가 마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우리 마음을 일깨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뉘우치고 우리를 더욱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의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출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핑계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엄청난 깊이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훑어 읽으면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모든 걸 아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무엇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분은 온전히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연합이고 하나 된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예,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십니다. 온전히 하나고 온전히 연합된 분입니다. 바로 그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성자 예수님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바로 그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도 잘 보면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은 했지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하니까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어서 죽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무슨 선한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냐. 유태인들이 대답하기를 네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신성 모독이라고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역시 돌을 들어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성삼위 제2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사했다 그러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만 없다. 하나님밖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의 권세도 그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그 권세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세우는 권세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7절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바로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뒤에 부분은 자신이 중보자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중보자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아들과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는 단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중보자는 단지 이 세상의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현인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뭐죠?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여기 바울도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해 주시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는 선언하고 있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받아서 나올 때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받는 모세 얼굴에 거풀에 광채가 났다는 건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부분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그리스도에 관계된 많은 모형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건 구약입니다. 그거는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바울도 이 표현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비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안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가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생각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걸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를 더 알아가고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영원히 살면서도 다 알지 못할 엄청난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설교 중에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는 이 덧없는 인생을 통해서는 다 배울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것이 계시되어 있으며, 말씀이 육신된 그분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발견하기에는 영원이라도 오히려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무엇을 보충하려는 자들은 먼저 태양빛을 더하거나 바닷물을 더 채우려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인격 속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스폴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뭡니까?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무도 그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제가 제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입니다. 여기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초청을 많이 받고 초대를 받아보셨겠지만 이처럼 위대한 초대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초대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에게로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그분의 초청이기 때문에 대단한 초청이고 가장 위대한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집에 갔더니 대통령이 좀 보자고 초청을 한 초청장이 와 있다고 칩시다. 보자마자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죠? 더군다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는 글이 그 안에 있으면 더 마음에 감사하고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초청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부여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초청이 위대한 초청이 될 수도 있고 하찮은 초청이 될 수도 있죠. 깡패가 날 초청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찮은 초청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분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받은 분들이 누굽니까? 초청을 하신 분은 그분이고 초대를 받은 분은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짐입니다. 죄짐을 진 모든 사람에게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특별히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38편 다윗의 시인데요. 4절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다는 걸 자기 삶 속에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초청에 응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죄짐을 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만이 초대에 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짐승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자기 범한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죠? 허물은 있는데, 죄는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죄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죄가 있지만 자기 죄를 스스로 못 깨달았습니다. 만일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죠? 깨달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죽을 대속죄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할 사람은 자기 범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짐을 지고 있고 그 죄짐이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안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직장 문제, 자기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 이런 것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죄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너무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죄가 무거운 짐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정말 무겁다는 걸 알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음을 넘어갈 때. 여러분, 이성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내 직장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으로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못 벗는 게 있죠. 죄는 못 벗습니다. 죽을 때 죄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갈 때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걸 그때 압니다. 그리고 더 알 때가 있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자기 죄가 무겁다는 걸 알 때가 있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때. 그때는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걸 그때 철저히 알 거예요. 죄는 무거운 짐이 틀림없습니다. 그 초대에 진정으로 응하려면 자기 죄가 정말 무겁다는 걸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면서도 벗을 수 없는 것이 죄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정말 저주스러운 말이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신 곳에는 그가 오지 못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중보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자기 죄를 벗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죄를 갖고 갑니다. 죽을 때 가정 문제는 해결되죠? 죽을 때 자기 질병은 해결됩니다. 죽을 때 자기 회사 문제도 해결되고 이 세상에 어떤 안고 있는 고통도 죽음은 해결됩니다. 안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건 지옥 가서 철저히 알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그 초대라는 것을 계속 실감을 합니다. 자,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가와 수고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대는 초대하는 분 편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초청하는 초대입니다. 초대받는 사람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이 무슨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거라고 돼 있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저 주시고 값없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잔치 다 준비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고 거기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값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도 보면 혼인잔치 초대가 나옵니다. 그러기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어요. 임금은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서 역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살찐 소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겁니다. 준비한 편에서 다 갖추고 가는 편에서는 그냥 가면 돼요. 오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초청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입니다. 다라는 걸 강조하면 무한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초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맞죠? 마음이 넓지 않으면 그렇게 다 초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잔치하고 뭐 할 때 초대장 보낼 적에요. 여러분 초대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돈 가지고 올 것은 무작위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부조금 정도 받을 거면은 반이 보내죠.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기가 값을 다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제한이 돼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좁아져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그 목사님들 가끔 오시면 서울에 들리면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정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는데 두 분만 같이 먹기 어려우니까 이제 전우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제가 돈을 낼 때는 얘기하는데 제한이 돼요 자꾸. 그게 제 마음의 한계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에 합니다. 그런데 다 오라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라는 거기에는 마음이 넓을 뿐 아니라
다오라는 거기에는 그 다오면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그런 초대를 하기 어렵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베풀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사람을 다 받아줄 마음이 있으니까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초대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는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어쫓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99마리가 이미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결국 찾아서 고생해서 찾아서 오면서 잔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하나는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있는 거예요. 다 초대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뭉텅이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각에게 세밀한 관심을 또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아 올 때요, 있는 그대로 그 형편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벗고 오라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상태로 그대로 그 형편대로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갈 적에 때 씻고 갑니까? 그렇죠. 그냥 가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죄를 가진 상태로 그냥 오라는 겁니다. 벗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49장에 보면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라고 돼 있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초청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내게로 오라. 그냥 가면 됩니다. 간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속죄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각건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겁니다. 멀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죄짐을 벗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짐을 지고 있으면 그걸 발견했을 때 무엇에 시달립니까? 수치감과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가면 실제 심판을 받고 실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면제해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죄를 해방하였으니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한 첫마디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평강이 있다는 말이 쉬게 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쉼이 평강입니다. 즉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상태가 쉬는 상태죠. 진정으로 쉬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전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 절대 안 들어가는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해방해 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이었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발견하고 빨리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으셨으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평안하뇨. 어제 그 상담팀 모임을 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발표하면서 평안하뇨 이걸 읽을 때 자기에게 하는 얘기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가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평안하뇨. 정말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약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네. 쉬게 하리라. 네, 우리를 쉬게 해주신 겁니다. 평안하뇨.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을 때 정말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우리 죄짐을 벗어주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심판과 죄와 지옥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 안식했습니다. 그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안식까지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중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늘 시간을 조정 못해서 그런데 얼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네 번째 단락, 네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자,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마음의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뒤에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전에 자기 문제에 대한 마음의 안식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안식은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영혼의 안식은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안식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의 멍에라고 그럴 적에 28절에는 벗겨주겠다고 얘기한 거고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으니까 즉 메야 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짐은 벗어버리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안 메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멜 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짐은 벗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메워주셨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춰진 겁니다. 균형이 맞춰졌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주님의 멍에라는 것을 조금 알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주님 자신의 얘기를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한 구절은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속성을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묵묵히 참고 이겨내고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십자가상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 끌려가실 때 예수님은 그 큰 고통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중에 그 밑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예수님을 모욕을 해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모욕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낮춰진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가 되고 권세가 있으면 온유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시는 분들 보십시오. 권력자가 되고 권세를 잡았다는 건 정말 온유하기가 어렵고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에 개 같은 자가 조롱한다 그랬죠. 정말 개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정말 그 밑에 개 같은 사람이 자기를 조용하고 모욕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강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굴종이 아닙니다. 정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셨고 겸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가 겸손이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건 온유는 그 다툼이 있을 때 얼마나 온유하냐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자기의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2살 때는 누가복음에 성전에서 앉아서 유대 랍비들과 토론할 정도로 거기서 이길 정도로 그는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정에 가서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귄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풍만한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입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우리가 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메고 갈 때 마음에 안식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멍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온유와 명예는 겸손은 좋은 건데 왜 멍에라고 했을까? 왜 멍에라고 했냐면 우리의 본성, 부패된 타락된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멍에일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죄고 잘못된 겁니다. 그건 습관적으로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은 온유하고 멉니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은 겸손하고 멀어요. 우리의 부패된 본성은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패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틀리기 때문에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메고 배우는 사람에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에 안식을 줄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건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권위 아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다 순종하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명예를 메어보십시오. 내가 가정의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해보십시오. 내가 회사의 부하 직원이라면 직장의 상사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해보십시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해보십시오.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짐은 싣고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신 것은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짐을 주님께서 우리가 메려고 할 때 쉽게 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메는 사람에게 정말 쉽게 멜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 메는 사람에게는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메는 사람에게 쉽게 멜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훨씬 많은데 여기서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단락으로 끊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제 신앙의 수준이 연약해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틀림없이 이 안에 엄청난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고 이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면 마음의 안식을 정말 얻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메워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더욱 주장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타인을 향해서 그 마음의 평강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때마다 일마다 일일이 삶을 도와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일서부터 한양대 전도집회를 비롯해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네 군데에서 집회가 있고 또 두 군데에서 낮 전도집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를 포함해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우리 새로운 귀한 형제들이 탄생하는 데 일조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당 대청소 있는 날입니다. 이미 교회 소식에 잘 광고가 돼 있고 각 교구장님들이 어디를 담당해서 청소하는 줄 아시니까 잘 청소하셔서 아주 깨끗한 교회당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은빛 장년 교제가 이 자리에서 이따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찬양의 밤이 있는 날입니다. 찬양의 밤은 1년에 한 번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쭉 마련을 해서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반에 여러분들 이거 찬양의 밤 동행이라는 거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모시고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많이 참석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의 밤 이번 주 토요일 7시 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11호로가 이미 발간됐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서 각 구역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